찬스타! 장스타님! 야, 기철이, 우엉이. 아, 너무 반갑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배때기입니다. 뭉이뭉이. 아, 내가 간다니까는 뭐 여기까지 왔어. 아니야,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 5분도 안 됐어. 나 근데 추울 것 같은데, 지금? 안 추워, 아니야, 안 추워. 추워. 요즘 많이 힘드니? 아니야, 아니야. 잠바살 돈도 없어. 차 있어. 차 있어? 지금 차 타고 가면 돼? 어, 야, 바라다 줄게. 어, 가자, 가자, 가자. 불러 가긴 해, 이게. 아, 그거 뭐. 문제 없어. 여기야? LTE 해야지, LTE. 고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 이 차가 그러면 저거구나. 그 너희 앨범 이번에 타다 그것 때문에 한 거야? 따타! 아, 타다. 나타. 나타, 나타. 그 프라이드는 제 차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타 때문에 차 샀냐고. 아직 그렇게 저희가 회사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너희들이 이제 유튜브 하니까. 컨텐츠 하나가 터져야 돼. 그렇지. 누가 만들어, 지금 영상을? 우리가. 편집은 누가 해? 우리가. 썸네일이나 제목은 누가 만들어?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알겠지? 저희가 매니저도 없고, 저희 둘이 다 하기 때문에. 회사 하나 따로. 네. 저희가 회사예요. 저희가. 저희 둘이 곧 회사예요. 저희 둘이 배치기고 저희 둘이 회사입니다. 저희 둘이 사장이고 저희 둘이 경리고 저희 둘이 회계도 하고 다 합니다. 스타일리스트도 하고 네. 다 합니다. 너희들은 학창시절에 항상 호감이었잖아. 내가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너희들은 내려놨을 때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나왔을 때 우리 학창시절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했었는데 적이 없는 거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냥 정말 꾸밈 없는 이기철 전무웅을 보여주면 언젠가 너희도 모르게 구독자 수가 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가 올렸던 그런 뭐 브이로그나 이런 컨텐츠들은 어때? 안 봤어. 네, 농담 같잖아. 얘 진짜 안 봤어. 바보야. 나는 내 영상밖에 안 봐. 내가 요새는 어디 가서 나 장성규랑 베프야 이 얘기를 잘 못하겠어. 오히려 요새, 그래. 오히려. 이게 약간. 맞아. 니네가 진짜 나를 위하니까 그런 거지. 1집 땡스투에 보면 거기에 써 있잖아. 맞아. 아버지 같은 성규. 맞아.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약간 왜 그런지 왜 친구인 너한테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너랑 같이 있으면 뭔가 든든했었어. 나는 내 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너네들하고 같이 예능 한번 해보는 거였고 너네들의 어떤 제2의 부흥기가 오는 게 내 작은 바람 중에 하나인데 진짜 잘 돼야 돼, 배치기. 맞는 말만 해요, 그 친구는요. 도움이 되는 말만 해줘요. 다시 뭔가 이렇게 되게 큰 인기와 뭔가 다른 예전의 영광이 다시 오기를 굉장히 바라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렇게 너무 위해주니까 좋죠. 뮤직 네트워크 Mnet.